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안이 통과됐습니다. 추러기가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서 같이 갈 거지.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다 같이. 집에 다시 가요? 그럼 가야지. 고무줄, 가와줄, 살이 묻어나고 그냥 피가 묻어나가요. 땀이 흘리면 자꾸 탈깔 물은 눈을 닦고 이렇게 눈이 모질게 되어버리고. 일본 나가사키 현의 한 섬에 최근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일본 각지는 물론 그곳을 찾는 해외 관광객도 늘었다.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부터였다. 普段も 고난 수도 있바이るんですか? 今日午前中は 190名で 午後が 150名だったので 週末はいつも こんな感じ? 結構ですね団体さんが入ってきてる団体さんが入ってきてる 나가사키 항에서 남서쪽으로 17.5km 떨어진 곳. 배로 30분쯤 달리면 망망대해에 떠 있는 낯선 섬. 201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 또 다른 이름은 군함도다. 위에서 내려다본 섬의 모양이 일본 군함을 닮아 불려진 이름 군함도. 콘크리트 옹벽과 회색빛 거물로 가득한 군함도는 바다 위에 세워진 거대 석탄 도시였다. 군함도는 바위와 작은 풀 외에 생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섬 곳곳은 독특하고도 기이한 풍경이 가득하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1916년. 이 섬에 일본 최초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바닷속에 매장된 다량의 석탄을 일본 미쓰비시사가 개발하면서 일본의 산업도 크게 발달했다. 관광 해설사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소개하고 있다. 1955년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시 군함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일본인 광부들이 군함도 생활과 석탄 채굴 과정을 세세하게 소개했다. 학교는 물론 영화관, 당구장,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섬. 메이지 시대 이후 가장 발달된 도시 중 하나이자 산업혁명의 유적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의 참상을 떠올리게 하는 섬이다. 1943년에서 45년 사이 군함도에 살고 있던 조선인은 최대 800명.
군함도 관광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출입 금지 구역 중 북동쪽 옹벽 근처에 당시 집단 합숙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본 식민 지배 하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의 숙소였다. 일본의 영광스러운 역사만 소개할 뿐 그 어디에서도 강제 징용이라는 말을 찾을 수도 또 설명을 들을 수도 없었다. 사노조가 조금 한국から 来たんですけど 나가사키 시에서 만든 군함도 소개책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가사키 시청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한국가도 쓰고라고 했습니까? 그래. そうですね. 그렇죠. 여기서 만드는 거 맞아요. この辺りの内容どこまでかかるかというところはやっぱり今の国の判断とかの検討を加味したりとかですねしてるところもあるので確実なところを一応載せてるっていうことだと。 군함도 맞은편 바닷가 마을. 제일 조선인을 돕는 시민단체의 신카이 씨는 우리를 작은 묘비로 안내했다. 강제 노역을 견디다 못해 군함도를 탈출하려던 조선인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주거미 돼 이곳으로 떠내려왔다. 역사는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일본이 저지른 강제 징용의 역사, 그 증거는 바로 군함도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이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누구요? 예, MBC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MBC? 네. 문화방송? 네네. 김영석 할아버지는 74년 전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1943년 음력으로는 10월 20일 날이고 양력으로는 11월 17일이요. 나를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지정장이 나왔으니 이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요. 미쓰비시 타구강에서 노무자 인수하러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뭐 잭스리도 못 오죠. 추억에가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철로 진영에 끌려간 사람들하고 같이 간 거지. 내 번호가 가네모토 고우기치 연세여야코 휴로구만 그래요. 4416번 내 번호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강제징용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도착한 곳은 군함도의 해저 탄광이었다. 바다 밑 1000m의 깊이, 허리조차 펴기 힘든 좁은 탄광. 주로 조선인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갱도 끝, 막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나는 굴진부에서 일했어. 굴진이 뭐냐면 굴을 뚫고 들어가는 거. 탄차들이 들어도 이렇게 말하자면 길내는 부대지. 굴 속에 길을 내는 부대요. 이 탄광 안에 어찌나 더운지 팬티 하나 입고 나는구만 입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땀이 흘리면 자꾸 거기 탈깔 물은
산으로 눈을 닦고 이렇게 눈이 멋지게 되어버렸어요. 일본식 속옷만 걸친 채 한 번 들어가면 12시간을 내리 일했다. 김영석 할아버지는 한여름에도 두툼한 이불을 덮어야 할 정도로 몸이 상했다. 한광에서 일한 뒤 눈에도 이상이 생겼다. 지금은 코앞에 효자손도 찾지 못한다. 2년 동안 군함도에서 탄을 캐며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징용돼 끌려온 조선인들은 단순한 탄광 노동자가 아니었다. 아 무서워. 무서워. 매 안 맞으려니까 하란 대로 해야 돼. 굽절이 그리고. 그러다가 반대하게 되면 구두발로 차이니까 아파서 못 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지. 김치였어. 그래서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는지 그 동생은 못 나오고 말았어. 거기서 죽었을 거야.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못 나와. 해방 후 고향 땅을 밟았지만 지옥섬, 군함도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도 있다가는 하지마에서 그 겪은 꿈이 나타나더라고. 그전에 겪었던 것이 되풀이된 꿈이야. 아... 아이고, 하지마. 군함도 하시마 탄광에서 6115번으로 불렸던 최장섭 할아버지. 이런 모습이요. 사면이 받아요. 뭐 그러고 되면. 아 탄차지. 탄차. 아 탄차. 저 이거 탈았지 않니? 이거 타고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아. 보니까 생각나세요? 생각나니. 아이고 저 밑에서 살았으니. 1943년 강제징용 당시 할아버지는 서당에 다니고 있었다. 몇 살이셨어요? 16살이요. 16살이요? 네. 16살. 어머니가 그 함일역전에 나와가지고서는 기차에다 절을 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참 애원을 하고 그 애통을 느꼈습니다. 주로 삼시 꿰목밥인데 꿰목밥이라는 것은 콩가루를 띄워가지고서는 국을 빠서가지고서는 우리 식사를 대용을 했다고.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셨어요? 노다지 드시고 싶은 건 쌀밥에다 고기 한번 먹고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뗏목을 만들어 헤엄치며 도망했으나 할아버지는 군함도에서 겪은 일을 기록했다. 고통스럽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심지어는 그 뗏목을 맹글어가지고 육지로 나가려고 육지로 도망하다를 못하고 그냥 잡혀 다 왔어요. 그래 그냥 고문을 외놈들한테 그냥 되게 당하고 그냥 어떤 걸로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 고무줄, 가와줄 그거 막 살이 묻어나고 그냥 피가 묻어나가요. 뭐 그걸로 후리대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채찍 같은 걸로요? 네. 아이고 살인마도 유만무득이지 그냥. 군함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살아있는 강제징용 생존자는 6명뿐이다. 그 하시마라는 데가 그냥 군함도가 지그지그던 섬이에요. 우리에게는. 식민지 조선인의 아픔이 묻어있는 군함도. 이곳을 방문했던 한 시민단체는 군함도 입항 전 일본 우익단체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아무튼 우익이었던 거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뭐 기껏 욕은 놓고 하는데 간다 소박해 죽여라 들어가라 조국의 아들 딸이 손자 손녀들이 수입사를 올립니다. 분양 맛이 없어서 교가 잠도 오게 되어 교가 오게 되어 교가 빼놓어 군함도가 보이는 곳에서 작은 채를 올리는 내내 일본 우익단체의 항의는 계속됐다. 결국 그날 시민단체는 군함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착잡하죠. 강제 동원돼서 정말 목숨을 잃고 신체 부상을 입은 정말 그 비극적인 현장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은 모두 묻어버린 채 그런 관광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피해자들을 농락한 것이죠. 또 한 번. 군함도뿐 아니다. 나가사키 조선소, 야하타 제철소 등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2015년 당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은 모두 23곳. 그중 7곳에서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 외국으로서 부분은 면제부를 싹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게 평화. 인권 이런 거예요. 근데 평화 인권이 가장 무참하게 묵살된 곳이고 제철업, 조선업, 그다음에 석탄업 이렇게 세 가지 종류죠. 이게 전부 다 전쟁을 지원하는 업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 큰 주축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산업혁명 유산 중에서도 좀 이게 군수 내지는 전쟁 내지는 이제 이런 유산으로 보는 게 지난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는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등재의 조건으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2017년 12월 1일까지 그 진행 과정을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Für angenommen erklären kann. 당시 일본 측은 유네스코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일본 대사의 발언을 통해 사실상 강제 노역을 인정한 것이다. 조건부 등재가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는 그런 역사의 어두운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이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 그럼 역사의 전모를 밝히라고 하고 그게 이제 2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하지만 일본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를 외면했다. 유네스코 등재 직후 일본 외무성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A forced to work との表現等は 強制労働を意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아베 총리도 직접 나서 강제 노역 사실을 부인했다. 고조야 난가で働きたい. 그렇죠. そういう
人もいた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でなくてもこれ徴用されますから。일본이아마최대한시간을끌면서이거를어떻게약화시킬것인가이행의방법에있어서는우리가생각하는만큼은하지않을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일단은12월달그이행보고서를일본이어떻게내는지또어떻게이행하는지를끝까지지켜봐야될것같고요또그거에따른또미진하다면그미진함에대한제항의나보안조치에대한어떤요구도우리가분명히해야될것이고요특히한일합병이합법적이었기때문에일본의식민지였던조선인징용역시강제가아니라고주장했다まあその徴用の時ね、これよく韓国では強制徴用、強制労働というふうに、まあ理解されている人もいますけども、当時の国際法的には、まあこの条約的にはね、戦争の時には徴用できるというふうに、規定されているのでですね、その違法な行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日本統治下にあったからですね。日本統治下에있었기때문입니다군함도안에서조선인을학대차별한사실도부정했다すごいちっちゃい島でねそういうのがあったら皆さんね子供ながらに覚えているはずですよね혹시그러면징용을갔다왔다는한국사람과만나서이야기를인터뷰를한적은있어요僕はないですね働いてもらわないと元気で働いてもらわないと困るわけですからそんな虐待とかねそういうふうに働けなくなったら困るのは企業でしょ아버님거기가고싶어서가셨어요아니에요가고싶어서누가를걱정나서다다가까지가야되는거야가고싶은게아니라지금도잘마음대로그래야되는일본에서는강제징용아니다그렇게말해요역사를쓰기전은안되거든역사라는건곧학자후는미래의지향인데말이오그걸숙이고넘어가려고해서는안된다는얘기요내그걸얘기하고싶어요일본나가사키현을찾은이봉열씨그는1943년강제징용을당했다는삼촌을찾기위해일본을수차례방문했다21살에일본으로끌려간뒤소식이끊긴삼촌의생사를한동안알길이없었다그는어린시절삼촌을기다리던할머니의모습을지금도잊을수없다할머니께서해다가면그문앞에서서기다리는거예요할머니가살아계실때해가어슬프다면혹시우리아들이살아서돌아오는가싶어서그렇게기다리는거예요그러다일본의시민단체로부터건네받은사망자명부에서삼촌의이름을찾았다삼촌은탄광에서일한지불과1년만에사망했다사망한곳은군함도탄광이었다팔을헛되어가지고위에서떨어져가지고갱밑으로떨어져서사망했다그러더라고요근데그런소식을못받으신거예요우리는못받으신거기다렸대군함도에서사망한조선인들의유골은어떻게됐을까탄광이폐쇄될무렵촬영한한영상물에단서가있었다전쟁이始まれば勝利を信じて造山に励んだ造山に次ぐ造山は朝鮮人をも乗組員に加えた強制連行という暗い影である殉職者名簿の中には朝鮮人労働者の名も見える1974년탄광이폐쇄되자군함도에있던유골을근처의섬다카시마로옮겨왔다유골은각각함에넣어다카시마위령비아래보관했다그리고의식에따라위패와명부를모두태워버렸다가족에게생사여부도알리지않은채조선인징용자들의흔적은그대로잊혀졌다특히중요한것은
死因が書いてあるんですね。でそうするとこの圧死とか変死とか溺死とかですね、窒息とか湯まゆずに通常ではない死に方が圧倒的に多いんですね。当時군함도에서사망한조선인의숫자는122명화장할당시엔이름과사인이적혀있었지만지금은유골의정확한행방을확인할수없다이봉열씨는삼촌의유골이타카시마공양탑아래에묻혀있다고믿고있다저기그그쪽에서같이가야되지않을까네그래야될것같은데여기너무위험한데요무연고자탄광인부들의유해일부를미쓰비시사가수습해공양탑을세운것으로알려져있다가는길은가파르고험했다방향조차찾기어려웠다한참헤맨끝에입구를발견했다그런데공양탑으로내려가는길이막혀있었다길이험하고위험하다는이유로통행이금지됐다공양탑을찾아추모를했던이봉열씨는무엇보다삼촌의유골이어디있는지궁금했다여기에다는구공양탑의유골은영구공양을위해권쇼지철의공안당에이전후안치되었으며예예헛망하다니까이게보여자기가시방이것때문에왔는데그유골을다어떻게없애버리는지그런것들이몹시궁금하지않습니까하시마탄광폐쇄당시유골을옮겨놨다는인근금송사그는삼촌의유골을한국으로가져올방법이있는지알아봤다まあ聞きたかったのは本当にそこに 今立ち入り禁止になっているところから全ての遺骨がそちらの方に では最近なんかまた移ってきた 2,3 年の間に移ってきたということもない금송사에서보관중인유골중삼촌의유골이있는지확인을부탁했다현재금송사에보관중이라는유골은위패도없어누구의것인지122명의조선인유골이만든지조차알수없다해방70년이지났지만여전히일본땅에묶여있다그붙여있는유골그많은유골은다어디다어떻게했냐이것은그냥뭐그냥일정비요그사람들만유령미를심하니까간단하게하는것인데현재부채에든그유골들은다어떻게어디다처분했냐이제그것이문제아닙니까군함도탄광에서죽어간조선인은지금도고향으로갈수없다일제강점기군함도강제징용의참혹한역사가곧스크린에서재현될예정이다과오를인정하기보다덮고가려는일본정부그들이숨기려는진실을세상에알리려는노력은민간그리고문화예술쪽에서앞장서고있다실제소재가사실이었던것만큼그거에대한좀공부를많이했던것같고요솔직히좀몰랐다는거에부끄럽기도해서많은창작자들이이시대를다루려고하는것은과거를이야기하려고하기보다오히려미래를이야기하고싶어서가아닐까라는생각이좀들어요그러니까지금이군함도에대한문제도똑같은문제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찌보면보다나은미래를맞이하기위해서이시절을더이야기해야되는것아닐까군함도를비롯한세계문화유산등재는민간이아닌아베총리실에서직접나선일로알려져있다강제동원과같은부정적인역사를숨기면서까지오랫동안철저하게준비하고관철시킨진짜이유아베의정치적고향이자지역구인야마구치현
그곳에 있는 쇼카 손주쿠에 그 답이 있다. 2015년 군함도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 쇼카 손주쿠. 산업시설도 아닌 이곳이 등재된 이유, 아베 정부의 결정이었다.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 요시다 쇼인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일종의 서당 같은 곳이다. 요시다 쇼인은 19세기 중엽 일본 개혁의 선봉이었다. 그는 야마구치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불러모아 부국강병의 사상을 가르쳤다. 마침내 그의 제자들이 260여 년 일본을 통치하던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다. 제자들 가운데 네 사람이나 총리 자리에 오르며 일본을 아시아의 강국으로 이끌었다. 日本人にとってとても有名なところ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とても有名ですね。吉田松陰って言ったら、まあそういう明治維新の人の中でも立役者の一人で、あの素敵ですよね。日本人の人はこれに思うところです。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며 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오르던 그때는 우리 조선이 끝물을 나락으로 추락하던 구한말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본의 대륙정복 야욕에 조선이 첫 희생양이 됐다. 일본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그 인물들은 우리로서는 망국의 원흉들이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바로 조선 침략의 장본인 이토 히로부미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했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이어받아 조선 침략에 성공한 그의 제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인 것이다. 쇼카 손주쿠 바로 근처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고택 역시 명승지로 치장돼 있다. 초대 조선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 일본으로서는 근대화의 영웅이지만 나라 잃은 우리 조선으로서는 민족의 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공공연하게 그를 칭송했다. 마사니 쇼다이노 일본 소리다진데스. 私は やまぐちですが、長州にとってもですね 尊敬されている 偉大な 人物ですね。 요시다 쇼인의 제자 이노우에 가오루. 그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 조선을 개항시킨 인물이자 명성황후 씨의 사건의 실질적 배후로 알려져 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장본인인 가스라 타로. 1905년 미국 장관 윌리엄 테프트와 맺은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 지배권을 인정받고 곧바로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초대 조선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0년 이완용을 앞세워 한일 합병을 완성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처절한 무단 통치를 시작한 인물이다. 데라우치에 이어 1916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하세가와는 3.1운동 당시 일제에 항거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시발점이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들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을 기리는 곳, 바로 이곳이 군함도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이 메이지의 산업시설들이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베 정권 집권 이후에 더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들을 지워내는 과정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일본, 그리고 자국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일본,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잘 짜여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메이지 유신 시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상적 기반이 된 요시다 쇼인과 그의 제자들을 일본인들은 근대화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다. 그래서
今の日本がありアジアがあるお互いのね、うん、今のことに思想というよりもやっぱり産業でしょうね。そうですね、このままやったら日本もアジアもそういうね、うん、何も進歩も何もないよというようなことで若い人たちが勉強して発表したんだと思います。昭和村塾는일본의메이지시인의빅뱅이라고봐도과언이아닐것같아요거기서배출된인물들이메이지시인을지도했고그리고성사시켰고새롭게만들어진대일본제국의리더가되면서일본이란나라를부국강병이라고하는길로이끌었습니다만그과정은결코조선과중국의평화공존이아니라식민지배와침략을씨앗을흩뿌렸다고한다면사실은쇼카손주군은근대일본이동아시아에서끼친모든재앙의시발점이다이렇게봐야되겠죠지난2013년아베총리가야마구치현을방문했을당시요시다쇼인의묘를찾아와참배를하고존경의뜻을밝혔다요시다쇼인선생의場合は皆尊敬してるんですがあんな偉大なストイックな人生を歩んだ人物にはなれ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て사실아베총리의가문은요시다쇼인과결코무관하지않다아베총리의고조부인오시마요시마사는요시다쇼인의제자였다그리고아베총리의외할아버지인기시노부스케그는태평양전쟁당시내각장관이었다전쟁에패한후 A급 전범으로체포되었지만곧풀려났고이후일본수상의자리에올랐다그는일본이더이상전쟁을할수없도록막는평화헌법에반감을표한지도자였다目の黒い間に自主憲法が制定をされその憲法をこの体で感じたいと기시노부스케의정치적이념을그의손자아베가오늘날까지이어가고있다아베총리는공공연하게외할아버지인기시노부스케의뜻을이루겠다고말했다残念ながら祖父の代にはできなかった親父の代にもできなかったそれは私たちの世代に課せられた大きな宿題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주변국의항의와반발에도불구하고아베총리는여전히야스쿠니신사참배를강행하고망언을쏟아낸다今までの気持ちをこのまま持ち続け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どちらかから見るかということにおいて違う So call me if you want a right-wing militarist 自衛隊が米国の船を守るそれをできるようにするのが今回の閣議決定です전범국가의과거를지운세계문화유산등재헌법을개정해서라도강한일본을만들겠다는아베총리는자신의계획을차근차근진행하고있다그의계획이완성됐을때일본은과연어떤나라가돼있을까일본이란나라를포함해서동북아전체의군비축소와평화공존이라는그런메시지를넓혀나가기위해서는사실은지금현재아베수상의우경화와군사대국화행보는동아시아전체의21세기의새로운재앙이될수밖에없습니다일본의보수정권은최강의군사대국으로서아시아를지배했던지난역사를미화하고동경하고있다그때를다시재현하기위한정교한계획을그려나가고있다외교역시마찬가지다다른나라와의외교문제도임기응변이아닌장기적인틀위에서일관되고치밀하게대응해나가고있다아내가만나본그일본공무원들은굉장히그뭐오래그분야에서오래직을유지하고있었고그래서어떤그런그누구를와누가이렇게친하고어디를공략하면어떻게된다는것까지다알정도로그렇게이제파악을하고있었는데우리는뭐그런게안돼있다보니까항상그당할수밖에없는그런이제구조인것같아요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 쉽지 않은 한일 외교. 하지만 대체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일관된 원칙과 치밀한 전략의 부재 탓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대일 외교는 참사 수준이었다. 그 가장 큰 악영향의 사례는 바로 그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악하고 분노했어요. 제가 공무원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망칠 수가 있는가 였어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 레임덕까지 겹쳐 지지율 하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독도 방문을 감행했다. 한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능각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예, 그래도 대통령이 간다라는 것은 한국 내에서 대통령이 가면 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특히 그 외국하고 그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논쟁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안 좋게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오는 것이고 얻은 것 하나 없이 한일 관계는 처참히 무너졌다. 독도 문제가 영토 문제로 부각됐다. 일본에서는 보수 우익 세력이 활개를 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뒤를 이어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인 대통령의 모습에 일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협상을 이끌어낼 거라는 신라 같은 희망도 있었다.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느닷없이 위안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모토 위안부의 方々의 지원을 목적으로 자산을 設立し、これに日本政府の予算で資金を一括で拠出し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맺은 진짜 이유는 앞으로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거나 법적 배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사키노 세대의 고도모たちに 사죄し続ける 숙명을 세워와せる 밖에는 이카나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들 한결같은 목소리를 위안부 문제의 경우 반인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빨리 해결을 하라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버텨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 문제를 한국 정부가 완전히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줄 수 있는 모든 선물을 다 준 셈이죠. 협상이 끝나고 나서야 외교부 관계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왔다.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했다고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문지게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이거? 소속이 어딥니까 저것들? 네?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입니다. 외교가 뭐 하는 데야요? 일본 외교가 뭐예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얘기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부와 정부끼리 숙다 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타결됐다. 걸어가지고 타결됐다 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데다 얻은 것 하나 없는 실패한 위안부 협상. 정부는 또 한 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이제 뭐 이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거를 어떤 그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그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그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제성을 부인하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무능한 외교 능력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할머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런 걸 증언을 해도 일본이 나를 부정하지 않냐, 어떻게 부정하냐, 뭐 매춘부였다, 뭐 강제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매춘부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살아있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서 영원히 매춘부로 낙인 찍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이제 두렵고 큰 상처거든요.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면죄부를 얻었고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늘에 있는 할머니들한테도 내가 죽어서 가면 이 할머니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너 여태까지 너 살다 오면서 그거 해결 못했나 하면 난 답변이 없어요. 형님, 내가 해결하고 왔다 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선 씨, 언니마 약속했지? 네가 이 문제 해결하고 오느라 하는 얘기 했잖아, 그죠? 그럼요, 내가 해결하고 갈게요. 언니 앞에 가서 내가 해결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혹한 역사의 피해자들은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들의 상처를 감싸줘야 할 우리 정부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해 지금 우리는 피해 당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좀 더 일관된 철학하에 외교 노선을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 물론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괜찮지만 그리고 아주 큰 틀은 바뀔 수가 없죠. 예, 한일 관계가 왜 그 정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문제를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뭐 표를 얻기 위한 뭐 이런 모습들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역사적 철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 해결해야 돼라고 어떤 그런 조급성을 좀 내려놓고 우리 역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장기적 관점 속에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는 이미 다이아몬드 맑고 영롱한 다이아몬드 깨뜨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